목이 불편하신 분들한테 좋은 운동 방법인데요. 고개를 이렇게 왼쪽, 오른쪽 이렇게 돌릴 수가 있는데 왼쪽, 오른쪽 이렇게 돌릴 때 왼쪽으로는 잘 돌아가는데 오른쪽으로 잘 안 돌아간다던가 아니면 한쪽 방향으로 돌릴 때 목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한테 좋은 운동 방법입니다. 이런 작은 수건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요. 목에다가 목 뒤에다 이렇게 둘러주시고요. 반대편을 이렇게 교차해서 잡아주세요. 그래서 밑에 잡아져 있는 이쪽은 그냥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는 거고요. 반대편에 잡은 손은 내가 고개를 이렇게 왼쪽으로 돌릴 때 같이 손의 힘을 이용해서 조금 더 같이 돌려주시면 됩니다. 갔다가 다시 원위치 오시고 그래서 천천히 놓고 그래서 이 손의 위치는 내 눈동자가 있는 방향 쪽으로 이렇게 약간 사선 방향으로 위쪽 방향으로 당겨주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손은 이렇게 그대로 편하게 밑으로 내려주셔서 왼쪽으로 돌릴 때 손을 이용해서 같이 도와서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15회 3세트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개가 왼쪽으로 잘 안 돌아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왼쪽으로 돌릴 때 밑에 있는 팔로는 목뼈를 잘 고정을 해주시고요. 이쪽 손으로는 돌아가는 방향을 도와서 왼쪽으로 조금 더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자, 고개를 왼쪽으로 같이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게 몸통이 같이 돌아가지 않고 목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돌려주세요. 다시 원위치 오고 앞에 다시 팔로 당기면서 고개를 천천히 왼쪽으로 돌려보세요. 다시 원위치 오시고 다시 한번 왼쪽으로 천천히 돌리시고요. 네, 원위치 오시고 네, 이렇게 15회 3세트 하시면 되겠습니다.